정직한 시장, 정직한 정치인, 휴일권 주민이 봉도사 정봉주 전원을 만나보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남양주 시민 여러분, 이 호평은 제 고향 바로 옆입니다. 저는 여기서 멀지 않은 곳 금곡고등학교 졸업생입니다. 제 고향에 왔습니다. 38년 제 친구, 38년 동안 제가 지켜봤던 기호 1번 최민희 당선을 호소하고자 여러분께 기호 1번 최민희를 소개합니다. 38년을 지켜봤습니다. 20대 중반에 만나서 60이 넘는 나이까지 40년간을 한결같이 개혁적인 성향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정치를 해온 최민희. 여러분, 남양주 시는 강남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경기도에서 제일 명품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예산도 많습니다. 박원근 원내대표께서 최민희 시장이 되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장은, 남양주 시장은 여러 가지 일하는 거 아닙니다. 막대한 예산, 사기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빼먹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직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최민희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예산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르신을 위해서 예산을 써야 합니다. 남양주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 정직하게 예산을 쓸 수 있는 길반 주민이, 길반 주민이 여러분께 지지를 호소합니다. 그 많은 시장 공무원을 자기 마음대로 인사하고 자기 마음대로 승진시키는 이러한 썩어빠진 시장은 시장이 돼서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설사 잘못 뽑아서 시장이 됐다고 하더라도 바로 감옥에 보내야 됩니다. 정직한 정치인 기호1번 최민희, 기호1번 최민희 여러분께 지지를 호소합니다. 제 고향 금곡, 제 고향 옆 호평, 그리고 평내, 여러분 여기는 더 이상 경기도가 아닙니다. 강남과 현줄 명품 도시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남양주시, 능력 있는 진짜 정직한 일꾼이 시장이 될 때 남양주는 발전할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좋은 학교에 다닐 겁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은 좋은 환경에서 편안하게 일생을 보낼 겁니다. 일 잘하는 시장 기호1번 최민희를 호소합니다. 38년 동안 검증했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성으로서 최고의 정치력을 갖고 있고 가장 정직하고 가장 유능한 일꾼 기호1번 최민희가 반드시 남양주 시장에 당선될 것을 확신합니다.